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정화금이 되겠습니다. 대정화금 코드번호 0120240이 되고요. 현재 시각은 이제 12월 30일 16시 4분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정화금 보시기 전에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진행할게요. 시가총액 2740억. 굉장히 조금 작죠? 요런 주식들은 이제 세력분들이 한 100억 갖다가 만약에 이제 주가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조금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수익률은 1년, 뭐 1년부터 해가지고, 1년에, 뭐 1개월, 3개월, 6개월 해가지고, 좀 등락폭이 심하다. 그러고 보니까 베타값이 1을 넘기게 되죠. 요렇게 좀 등락폭이 심한 종목들은 그만큼 조금 베타값이 조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송기섭 대표님께서 51.71%를 가지고 있는데, 송기섭, 송현준, 그리고 송영재 해가지고 아버님 그리고 아들분께서 회사를 조금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시약 사업 부분, 의료 의약품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일반 진단 분석, 특수 시험 의용품, 원료 의약품 생산해서 국내 또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최근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셀트리온 쪽에다가 셀트리온 그리고 한미약품 이쪽에다가 이제 원료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공급하고 있고 SK케미칼이랑 이제 전기전자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대정화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매출액 보시면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요번에도 조금 좀 주가를 요거보다는 좀 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고요. 일단 단기 순이익은 조금 부족하죠. 지금 한 83억 정도 되는데 한 4분기 때 한번 기대해 봐서 좀 넘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채 비율, 유보율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이죠. 아, 이런 종목들은 그냥 PER 정도가 한10 정도만 되면은 그냥 전재산 그냥 몰빵 해 가지고 한 2, 3년 정도 갖고 있으면은 수익이 엄청 잘 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퍼가 지금 한 17% 정도 되는데 좀 단기 순이익이 요번에 한 25%까지는 올라가가지고 퍼를 한12 정도로 맞추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요 정도만 맞춰준다고 한다면은 조금 매력적인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미칼, 아세톤, 어우씨, 아세톤이 엄청 많네. 아세톤, 4리터, 18리터 이렇게 하고 있고, 평균 근속 연수, 아우, 좀 짧다. 회사가 조금 많이, 좀 어렵게 하나요, 사람을? 현금 흐름표, 재무제표, 투자 흐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기업도 사람이랑 똑같아요. 기업도 사람이다. 기업도 신사업 투자하고, 신사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고, 또 주식으로 뭐, 다른 쪽을 뭐, 인수하거나, 매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익을, 벌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활동, 또 돈을 조금 많이 빌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것보다 갚는 쪽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돈을 좀 열심히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정화금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지금 4일째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가는 조금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조금 주가에 대해서 만약에 단기 목표가를 잡아 보신다고 하면은 한 43,500원까지는 조금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주가를 조금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축소를 하는 그런 전략들 말씀드리고요. 올한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 대정화금에 대해서 열심히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은 위쪽 부분에 대해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P 공식 유튜브 이쪽에는 이제 주식 강의가 여러 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이쪽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 도움 받으실 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자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그 무료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료 종목을 이제 20년 무료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5%까지 갈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1일 월요일 한번 들어오시고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같은 경우는 7시 30분부터 전체적인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전에 어느 정도 매매 원칙, 당이 매매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그렇게 목적이라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좀쭉 한번 읽어드리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9시가 되면서 수젠텍 종목 그리고 현재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수젠텍 센트럴 바이오 9.28%까지 수익을 내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천 매수가 제시해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5.7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매수 가격에 어느 정도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손실 보는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전략표를 예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